아니야. 아이 신발 다 젖었대. 아이 짜증나. 씨. 자, 저는 지금 시방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은요, 시방에서 땅끄지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나태루질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지금 물이 쫙 빠지려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야지 되는데, 예,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입에 조금 집어넣을 게 있는지 한번 뒤져보도록 할게요. 지금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거시기 하니까, 예, 이런 돌틈 사이사이에 있는 채비 해루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뭐 돈 될 만한 게 있나 아니면 쓸 만한 게 있나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. 아, 없네. 어, 추있다, 추. 아이씨. 아이씨. 아, 하나 건졌습니다. 이런 것도 다 돈이죠? 아이, 씨부레. 굴 캐는 것보다 더 힘드네. 이거 뭐지? 쓸만한가? 필요할까요? 이런 거 안 써본 적이 없는데. 일단 챙길게요. 와, 저기 추 하나 또 있다. 에이씨. 에이야. 아. 아, 이거는 고리가 박살났네. 이거는 못 쓰는 걸로. 우와, 여러분. 새삥이네, 새삥. 요즘 돌의 값이 엄청 비싸요. 요런 돌에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다 돈이죠? 근데 여러분들은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. 여기 시방에 비 올 때는 돌들이 엄청 미끄럽거든요. 예, 절대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. 저 같은 프로들만, 예, 시방에 익숙한 프로들만 가능하니까 절대로 어린이, 노약자, 임산부들은 따라 하시면 안 돼요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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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하면 정말 뚝배기 날아갑니다. 우와, 루어다, 루어다. 왜 쓸만한데 왜 버렸을까잉? 아유, 근데 싸구려 같은데? 일단 챙길게요. 어, 요거는 민물 낚시할 때 쓰는 거 아닌가? 두 개나 있네요. 어, 대박. 아이, 바늘, 아이씨, 야이씨. 암튼, 요것도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거 뭐죠?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? 일단 챙길게요. 지금 물이 다 빠지지는 않았는데 많이 빠진 이곳부터 저쪽에 있는 데까지 바위 사이사이 틈바구니에 뭐 먹을 게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뭐가 있나? 나와라! 까꿍! 어이씨, 무서워. 아이, 씨부레. 괜히 신발만 젖고 아무리 찾아봐도 소라랑 개랑 안 보이는데요? 아이, 어디 있는 거야? 아이, 그지 같은 새끼들. 어? 아, 요런 바위 밑에 소라가 붙어 있다고 했는데. 아이, 씨부레. 쓰레기밖에 안 보이고. 어떻게 된 거야? 아이, 소라 비슷한 것도 못 찾겠는데요? 아이씨, 그냥 포기할까요? 아, 이게 뭐야? 어, 저건 뭐지? 아이샤! 이런 거 아니야! 아이씨, 아이!
아이 신발 다 젖었대. 아이 짜증나 씨. 아이 시브랭. 와 대박 대박. 메탈이다 메탈. 아이씨. 아야야야. 여러분. 그래도 조금 비싼 거 주셨습니다. 예, 메탈이에요, 메탈. 내가 시방에서 날려먹은 메탈만 한 10만원어치 될 텐데. 하나 회수했습니다. 지금 물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요. 오늘 해루질은 똥망한 것 같습니다. 아이, 쓰레기만 잔뜩 주워 갖고 가네요. 아무튼 여러분,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. 그럼 여러분, 안녕. 다음에 봐요. 아이 씨부레 오늘 왜 온 거야? 제자갈. 와 그동안에 자세히 잘 안 봐갖고 못 느꼈는데 시방에 쓰레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. 대박. 이런 식이면 시방이 낙금돼도 낚시인들이 별로 할 말이 없어요. 대박. 여러분들 제발 시방에다가 쓰레기 버리지 않도록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저는 집으로 뿅!